아는 자만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지. 승리가 아니면 죽음을! 전략과 힘을 지배해야 이길 수 있다고요. 그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강력한 힘만이 상대를 굴복시킬 수 있다. 아니 뭐 이런 건 다 잊어버리고 그냥 재밌게 놀아보자고. 정말 잘하셨어요. 하스톤! 워크래프트의 영웅들! 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5화 흑마법사와 드루이드 전설 카드를 알아보겠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저는 NJ7777이고요. 자, 지난 1, 2, 3, 4화에 이제 드루이드하고 흑마법사 이제 5화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 흑마법사와 드루이드 같은 경우에도 요즘 메타에서 쓰고 있는 덱이 그렇게 다양하진 않아요. 일단 드루이드의 경우를 보면 토큰 드루와 미드레인지 드루이드라는 드루이드가 존재합니다. 토큰 드루이드라는 거는 이제 유령 들린 검이라던가 특히 여교사, 이제 보랏빛 여교사를 이용해서 개체수를 늘려서 야생의 힘과 함께 필드를 잡는 걸 이제 토큰 드루이드라고 하고요. 미드레인지 드루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벌목기, 유령기사 등등 4코, 5코, 6코 진을 이용해서 필드를 장악하는 것을 이제 미드레인지 드루이드라고 합니다. 우선은 이제 이 토큰 드루하고 미드레인지 드루이드가 쓰는 전설들을 좀 알아볼 텐데요. 실질적으로 토큰 드루가 쓰는 전설은 거의 없습니다. 노데브, 타오리산, 거기다가 제가 뭐라 그랬죠? 29장의 카드와 한 장의 카드로 활용 점정을 찍는다. 박사붐이라고 그랬죠? 총 이렇게 3개 정도 토큰 드루이드에는 쓰인다. 사실 토큰 드루이드에는 박사붐이 잘 쓰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뭐 덱의 완성도를 높게 하기 위해서 29장 플러스 박사붐 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박사붐을 넣어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드레인지에서 쓰는 전설 카드들이 있어요. 여기서 전설 카드들 보면 미드레인지는 이제 5코, 6코, 4코, 5코, 6코를 기반으로 굉장히 이제 뚝뚝 하수인들을 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로데브, 실바나스, 타우리산, 흑기사, 말로르는 사실 안 씁니다. 예, 이게 드루이드 전설이긴 한데 쓰지 않아요. 말로르는 쓰지 않아요. 근데 그냥 일단은 이게 존재한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넣었어요. 이건 이제 제외드립니다. 자, 잘 안 써요. 박사붐, 라그나로스, 세나리오스까지 쓰긴 씁니다. 그래서 이제는 미드레인지에서 공통적으로 쓰는 게 로데브 실바, 타우리산, 흑기사, 박사붐, 라그나로스 정도라는 걸 알고 그 다음부터 이제 드루이드의 전설이 뭐가 있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사실상 이제 말로른 그리고 세나리우스 아비아나가 있는데 어떤 것부터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사실 이 말로른이 야수라서 제가 야수 드루이드로 한번 이 말로른이 캐리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실험을 해봤어요. 하지만 실패했어요. 말로른 안 된다는 걸로 증명이 됐습니다. 거의 그냥 냥꾼 전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냥사육사에서 말로른이 나와서 상대 필드를 잡거나 아니면 상대 그물거미에서 말로른이 나와서 사냥꾼이 사용하는 용도 외에는 잘 쓰이지 않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중간에 정말 좋은 말씀, 해리스 존스가 어디 갔나요 했는데 미드레인지에 요즘은 이제 손님 전사가 또 다시 죽고 있는 그런 메타라서 존스를 넣지 않았는데 다시 손님 전사가 부활을 한다 그러면 여기다가 당연히 존스 넣어주시는 게 맞죠. 그래도 이제 처음 초보자분들이 만들어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되도록 존스도 안 만들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뺀 거였는데 넣어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전설 세나리우스. 세나리우스는 캐리하는 영상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만들어봤는데 한번 영상 보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나리오스가 나왔을 때 이렇게 지금 양쪽에 도발을 가지고 나오거든요. 뭐 결과론적으로는 비룬과 휘둘러치기로 필드를 잡았지만 어쨌든 세나리오스가 필드에 나와서 굉장히 도움을 준다. 프리드를 하면 됩니다. 네. 항상 이 영상을 만들었을 때 세나리오스가 나와서 게임이 바로 터지는 경우가 없었어요. 세나리오스가 중간에 필드를 잡고 좋아요. 그 후에 다른 하수인들이 힘으로 밀어붙여서 이기는 그런 영상이 맨날 나오죠. 자, 세나리오스의 영상을 한번 봤고요. 그러면은 이 아비아나는 대체 어떤 영상에서 나올 수 있느냐. 이 덱은 보통 이제 천공의 교감덱이라고 좀 보라색 약이라고 불리는 덱이 있어요. 그 덱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저는 쓰지 않았어요. 저는 굉장히 이 천공의 교감덱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저는 바로 약이 안 나와요. 그렇지만 잘 나오시는 분들은 한 번쯤 쓸만합니다. 자, 아비아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Funny and Lucky 영상인데 굉장히 또 재밌는 영상이죠. 자, 이 영상 보시면 아비아나를 쓰면서 뭐 말리고스 뭐 예, 정신 자극 원턴 킬을 내는 장면이에요. 미친 것 같아요. 네. 솔직히 이런 장면이 잘 나오겠습니까? 예, 말도 안 되는 영상이죠. 예. 그러니까 아비아나가 이렇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영상, 그러니까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아비아나까지 살펴봤고요. 두루이드의 전설을 다 살펴봤으니까 이제는 흑마법사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흑마법사를 봤을 때 이제 거인 흑마법사 그리고 위니 흑마법사가 있고요. 그 중간에 악마가 껴서 악마가 악거흑, 악위니 이런 식으로 이제 남아 있는데요. 일단은 위니 흑마법사부터 보면 요즘 좀 잘 쓰이고 있는 게 고르목. 고르목이라는 카드가 굉장히 또 다시 주목을 받으면서 뜨고 있어요. 그리고 로데브 박사 보면 어디에나 들어가는 카드죠. 여기는 존스가 잘 안 들어갑니다. 위니 흑마법사는 필드를 기반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거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고요. 자, 이제 거인 흑마법사. 거인 흑마법사에는 아니 악마 흑마의 거인 흑마법사 그리고 위닝 흑마법사에는 자락소스. 거인 쪽에서는 이제 자락소스가 들어가겠죠, 당연히. 그리고 위니 쪽에서는 또 말가니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넣어두었습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거인 흑마법사에서도 자락소스를 쓰고요. 근데 자락소스 말고도 쓰는 게 알렉스트라자도 쓸 때가 있고 그다음에 라그나로스, 박사붐, 로데브 이렇게 또 많은 전설들을 쓴다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이제 이 전설을 보면은 비즐뱅, 자락소스, 말가니스가 있는데 이렇게 좀 캐리하는 영상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말가니스입니다. 오! 자, 이 장면은 이제 말가니스다. 와, 말가 해캐리 악마흑마를 할 때 말가니스가 나오면서 상대를 야, 이거 완전 캐리다 진짜. 자, 이런 식으로 말가니스가 쓰이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공허소환사가 나와서 게임을 터트리는 경우도 있어요. 공허소환사에서 나와서 게임을 터트리는 경우도 있고요. 다음에는 이제 자락소스. 예,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자락. 천천히 가. 아, 자락 캐리. 자, 이렇게 해서 자락 캐리가 솔직히 인정하십니까 이거? 자락 캐리.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자락 서스가 이렇게 캐리하는 그림까지 봤는데 그렇기 때문에 흑마법사를 하실 때는 자락서스와 말가니스는 사용이 된다. 그렇지만 피질뱅은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는 굉장히 사기 카드라고 생각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나와보고 나니까 아무도 안 쓴다. 아직 더 연구가 필요한 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흑마법사를 하실 때는 자락서스와 말가니스 이 두 가지 카드는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두루이드와 흥망업사의 전설 카드에 대해서 다 살펴봤어요. 굉장히 빨리 살펴봤죠. 자, 다음 화에서는 이제 마법사하고 사제밖에 안 남았네요. 마법사, 사제. 네, 이 모든 영상들은 현재 유튜브에 올리고 있고요. 지금 1화부터 1화, 2, 3, 4, 5 그리고 이제 6화째가 되겠네요. 다음 6화에서는 마법사와 사제의 전설 카드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5화 흑마법사와 드루이드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흑마법사의 경우에는 위니 흑마법사 쪽에는 고르목을 쓰긴 하는데 어찌됐건 전설 카드 흑마는 말가니스와 자락수스를 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개는 만들만 하다 이고요. 그 다음에 드루이드 쪽에서는 세나리우스 그리고 아비아나 말로룬이 있었는데 말로룬은 안 씁니다. 만들지 마세요. 그냥 거의 사냥꾼 전설이고, 아비아나는 천공의 교감득에서 쓰긴 하는데 대체로 쓰이지 않는다. 그리고 세나리우스는 미드레인지 드루이드에서 쓰이긴 하는데 그래도 잘 안 쓰이고, 드루이드 쪽에서는 사실상 만들 전설이 1순위 전설이 없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화에서는 이제 마법사와 사제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